인구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대학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대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사회적, 정서적 교류 축소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실험 등 교과 비중이 크고 수업 연한이 짧은 전문대생의 취업 준비 등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대학은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려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 대학교 대면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사실 이제 코로나 접종 뭐 완료한 사람도 있고 뭐 11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대형 수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명 이상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이렇게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을 가진 대학생을 위해 안전한 여건 하에 대면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다. 대학 대면 수업 확대의 방향은 초중등학교와 다른 대학의 상황, 감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고 지난 학기의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학생들이 안전한 대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한 대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